It's not that funny when more important issues are involved, such as choosing the best medicine or medical procedures. It's not that funny. That은 it's not that funny 하면서 that이라고 하는 여기선 지금 부사로 쓰인 거거든요. 비동사 is not에서 is funny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비동사 뒤에 뭐 나오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funny라고 하는 형용사 나온 건데 이것을 대시 funny를 꾸며주고 있어요. 대시 우리가 알고 있는 that은 접속사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that funny 하면서 그 정도로 웃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When more important issues are involved, 더 중요한 이슈들이 관련될 때 그렇게 재미있진 않다. 그것이 뭐예요? Such as. Such as는 A. Such as B 하면서 B는 A의 뭐가 된다? Example, 예가 된다. 해석을 할 때는 B와 같은 A라고 하죠. 최고의 의학적인 의료행위나 의학적인 과정들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더 중요한 이슈들이 관련될 때는 그렇게 재미있진 않다. 자, 주어진 이 문장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할까? 이걸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In one study, consumers were given an option to purchase them. 한 연구에서 study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공부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뭐도 있어요. 명사로 뭐 연구 이런 뜻의 단어도 있기 때문에 study를 무조건 동사다 라고 기억하시는 건 좀 곤란해요. 뭐도 있다고요? 연구라는 의미의 뭐도 있다? 명사도 있다. 소비자들은 주어졌다. 무엇이 주어졌냐면요. 잼을 purchase, 구매하는데 옵션이 주어졌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be given 하는 형태로 수동태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뭐예요? 뒤에 명사가 다시 주어진 거예요.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는 문장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서 쓰고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쓰는 우리 이렇게 된 걸 뭐라고 불러요? 수동태 문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수동태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이렇게 바뀌어 목적어가 지금 주어 자리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적어 뒤에 나와 있는 것을 내려서 그대로 쓰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하면서 문장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뒤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부사의 어떤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BPP 다음에 다시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사의 요소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by 원래 명사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걸 봤더니 consumers were given an option 하면서 BPP 수동태 다음에 명사가 주어졌어요. 자, 이건 왜 그러느냐? give라고 하는 동사는 give 플러스 간접 목적어. 보통 사람이 많이 들어가죠.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무엇을. 사물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쓰는 동사였어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consumers 주어로 쓰고 be given 형태로 쓰고 직접 목적어가 다시 명사가 내려오는 형태죠. 자, 이거는 처음부터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형태로 쓰는 사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는 BPP 다음에 명사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Half of them could choose from 6 different flavors and the other half had 24 flavors to choose from. 자, 제일 먼저 요거부터 좀 볼까요? Half of them. 그리고 나서 the other half. 어떤 단어가 중요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the other 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어떤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죠. 어떤 전체를 두 개로 나눠서 요만큼 나눠가지고 요만큼은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받았어요? Half of them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딱 두 부분으로만 나눠넣기 때문에 이 나머지 half 이거는 어떤 건지 알아요? 몰라요? 다른 half이긴 한데 다른 half, 다른 절반이에요. 그런데 어떤 절반인지 알고 있어요. 왜? 딸랑 두 개로만 나눴었고 첫 번째 half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half는 어떤 건지 이미 정해진 거죠. 그리고 정해진 거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서 the other hal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절반은 해석할게요.
여섯 개의 다른 풍미, 맛으로부터 고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지금 이쪽을 말을 하는 거겠죠? 나머지 절반은 선택할 24개의 맛을 가지고 있었다. 자, 여기 지금 여기는 왜 to choose from 이렇게 끝나는가? 왜 전치사가 있는가? 요거를 조금 고민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자,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 형태로 들어가서 이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이에요. 이럴 때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a book to read 이럴 때는 우리가 read 다음에 어떤 전치사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읽을 책 이렇게 되는데, a pen 연필, to write with 이렇게 써서 전치사 with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a pen to write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read는 타동사고 writ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린 사실 이렇게 알아보기는 귀찮고 사실 잘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read 동사를 먼저 쓰고 꾸민 받는 명사를 써보세요. read a book 맞는 문장이죠. 그럼 오케이. 따로 전치사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write a pen 어때요? 펜을 쓰다? 이건 아니죠. 우린 이 사이에 write with a pen 요게 더 자연스럽죠. 그러면 with가 필요한 거예요. Although consumers with more choice expressed more interest, they were actually 10 times less likely to purchase any jam. Although 뒤에는요. Although는 위치까지. Although는 품사는 뭐예요?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돼요. 네, although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고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는데 내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although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although 다음에 나와 있는 요만큼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They were actually 10 times less likely to purchase any jam.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 10배나 어떠한 잼을 살것 같지 않다. 덜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be likely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likely 이 단어가 품사가 뭐다? 여기서 likely는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likely도 be more likely 혹은 be less likely 하면서 비교급으로 쓸수 있는 거죠. be more likely는 더뭐 하는 경향이 있다. be less likely 그러면은 그렇죠. 열등 비교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덜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딱 꼬집어서 10 times 그랬으니까 10배나 어떤 잼을 안 사는 경향이 있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lthough 절 마저 해석을 할게요. Consumers,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 With more choice. 더 많은 선택을 가진 구매자들은 더 많은 흥미는 표현했지만, 그렇죠. 결국은 흥미도는 높았지만, 구매는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More choice. 선택을 많이 하게 해줬는데, 선택을 많이 하게 해줬더니, 어우, 좋아, 흥미는 높아져요. 그런데 구매는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imilarly, restaurants with menus that feature a broader variety of choice often find that patrons are more likely to order from a smaller number of familiar choices. 비슷하게도,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말 그대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었다? 더 많은 선택이 주어졌지만, 뭐 했더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구매는 안 하더라. 잼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봤죠. 비슷하게, 이번에는 어떤 예가 나왔냐면, 레스토랑트. 어떤 레스토랑이냐면요. 메뉴를 가진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관계 대명사 대시 나오면서 이 대절을 가지고 관계 대명사 대시를 이용해서 메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The feature 어떤 특징을 보여줘요? 이 대시는 관계 대명사 대시예요. 관계 대명사 대시면서 주어 역할을 하네요.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의 뭐 수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대시라고 하는 단어 주격 관계 대명사 하나만 보고는 단수 동사를 써야 될지 복수 동사를 써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봐야 돼요? 관계 대명사의 꾸밀 받는 이 명사를 봐야 되는 건데 menus 하면서 복수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복수 동사 feature. 자, 이 메뉴는 특징으로 해. 무엇을 특징으로 하냐면은 a variety of 그러면은 다양한인데 이 variety도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꾸며줬어요. broader variety of choices. 엄청 다양한, 그러니까 큰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메뉴를 가진 레스토랑은 자, 이 레스토랑이 주어 often find 종종 알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무엇을? 이 대신 접속사 대시고 앞에 여기 지금 메뉴스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대신 뭐였다고요? 관계대명사 대시였어요. 자, 무엇을 find 하냐면요. 자, 대절에 다시 patrons 단골 손님들은 be likely to 앞 문장에서는 be less likely to 하면서 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be more likely to 하면서 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아, 우등 비교하고 있는 거죠. 더 뭘? 더 주문하는 경향이 있다. 뭐에서부터? 작은 수의 소수의 익숙한 선택에서. 다시 말해서 메뉴는 20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5가지 중에서만 선택을 해서 음식을 주문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Apparently, businesses that increase the variety of their product offerings are not guaranteed increase sales. 분명하게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냐면요. That increase. 이 대신 다시 대신 접속사 앞 문장에서 우리 접속사도 나와 있었고 관계 대명사도 나와 있었는데 여기선 뭐예요? 여기에서는 맞아요. 관계 대명사 대시예요. 접속사 대시 아니에요. 접속사로 대시 나온다 그러면은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접속사이고 관계 대명사 대시다 그러면은 that 다음에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봤더니 that 다음에요. 바로 increas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가 없는 문장이다? 주어가 없는 문장인 거죠. 이 대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대시 주어예요. 그러면은 주격 관계 대명사 나온다.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수일치. 자, 비즈니스 ES 붙어 있는 복수 명사다. 그래서 increase 복수 동사 들어갔어요. 그들의 제품 제공의 다양함을 증가시키는 비즈니스가 증가된 판매를 보증받지는 못한다. 결국은 다양성과 판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t may be faintly amusing that people have trouble exercising choice in a coffee shop, grocery store, or restaurant. 아마도 amusing, 즐거워요. 무엇이? 자, 이 is은 가주어. 그 다음에 이 대절은 진주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가주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짜 주어인 거고, 진주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어인 건데,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대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하면서 주어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주어는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거고, 문장에서. 그럼 이렇게 긴 주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머리. 이렇게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to 부정사나 대절이 주어인 것은 머리가 이만하게 크고 사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사람을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가짜 it을 만들어서 주어 자리에 찾게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갖춘 다음에 이렇게 꼬리 따라오는 걸로 진주어를 넣어주는 형태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까요?
자, 대절 봅시다. 사람들은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리고 나서 exercise choice가 선택하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커피숍이나 뭐 식료품점 또는 레스토랑에서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faintly amusing, 상당히 재미있다. Imagine, for example, facing too many options when deciding whether to remove a serious ill infant from life support. 자, 우리 이 문제는 원래는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중에서 적당한 위치에 처음 해석한 문장을 넣어주세요 하는 거였는데 우리 처음 해석했던 문장이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선택하는 게 그렇게 funny하지는 않아. 어떨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funny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지금까지 주어졌던 문장들은 뭐 가벼운 거였어요. 뭐 레스토랑에서 메뉴 주문하는 거 이런 정도였는데 1번에서 결국은 more important, serious 이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넣을 수가 없는 거였고요. 자, 5번 봤더니 imagine, 상상해봐. 예를 들어서 face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이라고 하는 명사도 있지만 직면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있어요. 직면하는 것을, 너무나 많은 옵션들을 직면하는 것을 상상해봐. 근데 뭐 할 때? When deciding, 선택을 하는 거죠. When 다음에요. 지금 when은 접속사인데 접속사 다음에 바로 ing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왜 이럴까요? 접속사 다음에 ing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죠. 이 사이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접속사 다음에는 원래 주어 동사 문장 들어가야 되는데 접속사 다음에 ing가 보인다거나 접속사 다음에 ed가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때 생략된 주어는 주절의 주어하고 같은 주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럴 때만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주어, 동사, 문장 들어가고 접속사 들어가고 주어, 동사 들어가는데 이 주어가 주절의 주어하고 같고 이 동사가 뭐일 때? 비동사일 때 이렇게 되면은 요만큼을 생략을 할 수 있는 거죠. 생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략 가능한 거예요. 생략 안 해도 틀리지 않아요. Deciding. When deciding. 무엇을 결정할 때냐면 whether to remove. 무엇을 제거해요? Serious ill infant, 엄청 심각하게 중병 환자인 어린 아이를 제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때, 뭘로부터 제거하는 거냐면요. Life support, 그러니까 생명 유지 장치. 아이가 너무 아파서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 life support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too many options, 너무나 많은 선택 사항을 직면하는 것을 imagine, 상상해봐. 그래서 답은 5번이 맞는 거죠.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사항에서는 important 중요한 사항에서는 funny하지 않아 하면서 그 funny하지 않은 example 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 문장 자체에서 조금 살펴볼게요. whether라고 하는 단어는요. whether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면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이고 그다음에 whether 대신에 if를 써도 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if를 써도 되는 게 아니라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를 if 플러스 주어 동사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요만큼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만 그래요.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는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사실은 부사 역할까지 A이거나 B이거나 나는 B를 선택하겠어 뭐 이런 A이거나 B이거나 이런 부사의 의미거든요. 이럴 때는 if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whether 다음에 뭐가 나 있어요? to 부정사 보이죠? 이때 if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whether 플러스 to 부정사로 뭐뭐 그냥 동사 하든지 아니든지 동사 이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whether to remove 제거하거나 아니거나를 결정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cost in time and effort of gathering the information needed to make a good choice also increase. 자, 제일 먼저 이 as는 접속 사이즈예요. 뭐, 뭐뭇에 따라 이 정도의 의미고 the number of는요. 이거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하고 두 개의 표현이 있는데 달라지는 거는 관사밖에 없어요. 어냐, 더냐밖에 없는데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문법적인 걸 살펴보자면 a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들어가요. a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거든요. a number of는 뜻이 뭐라고요? 많은. a lot of랑 같은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동사도 많은이니까 복수동사가 들어가요. 그런데 the number of는 무엇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숫자라고 말을 하려면 여러 개여야 하니까 the number of 뒤에는 복수 명사는 들어가지만 단수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차이가 어딘지 보이시죠? 요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냐 더냐에 따라서 a number of는 많은, the number of는 무엇의 숫자. 그래서 여기서 number가 주어거든요. the number of 할 때는. 근데 a number of 할 때는 이 복수 명사 자체가 주어예요. 자, 주어진 문장 살펴봅시다. As the number of options increase, 옵션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the cost, 비용은 이 the cost가 주어예요. 접속사 as절이 끝나고 나서 카마로 끝내줬어요. 여기까지 the cost가 주어이고 increase가 동사인데 그 사이를 좀 이제 살펴보면 비용은 비용인데 무엇에서의 비용이냐면 시간과 노력에서의 비용. 뭐 하는 비용이냐면요. The cost of gather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를 모으는 비용. 어떤 정보냐면 need to make a good choice.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정보를 모으는 시간과 노력에서의 비용은 또한 증가한다. Need to make 요만큼이 지금 need to make a good choice 요만큼이 뭘 하고 있다?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런데 need라는 동사에 지금 ed가 붙어있는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needing ing는 안 되느냐 여기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ed가 붙어있는 이거는 과거 분사로 information은 need 해요? need 돼요? need 되는 거죠. 인 컨트라스트, the level of certainty people have about their choice decreases.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에 대하여 가지는 확실성의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하더라. Certainty 다음에 지금 여기에 뭐 생략되어 있어요? 관계대명사 that 생략되어 있는 거죠. That people have about their choice에서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목적격은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하는 게 가능해요. And the anticipation that they will regret their choice increases. 자, 전망은 증가한다. 그런데 그 전망의 내용이 무엇인데 했더니 그 전망의 내용을 이번에 이 대신 접속사 대시예요. 접속사 대절이 anticipation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동격의 대절이 나온 거죠. 접속사 대절이냐 아니면은 관계대명사 대절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접속사 대신 거고 that 다음에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더라 하면은 관계대명사예요. 자, 주어진 문장 살펴볼게요. 그들은 후회할 것이다. 그들의 선택을.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이 that은 뭐예요? 이 that은 접속사 that이에요. We make poor decisions when we are tired, which is caused by decision fatigue. 우리는 poor decisions, 안 좋은 선택을 한다. When we are tired, 우리가 피곤할 때.
그리고 나서 뭐가 보여요? 카마가 보이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위치가 보이죠. 이렇게 관계, 카마, 다음에 관계 대명사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 이 관계 대명사 자리에 that은 먼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무슨 관계 대명사라고 그래요? 관계 대명사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단어는 원래는 앞에 있는 명사, 그래서 우리가 그 명사를 선행사라고 말을 하는데 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특히 위치가 나오는 경우에는 선행사가 문장 전체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가 피곤할 때 안 좋은 결정을 한다 해놓고 나서 이 카마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리고 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피곤할 때 안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만큼 문장 전체를 뭘로 본 거예요? 위치에다 놓고 본 거예요. 이것은 decision fatigue, 결정 피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To be specific, the mind can only sort through so many options and make so many choices before it starts to run out of steam. To be specific,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마음은 sort through가 자세히 살펴보다죠. So는 many라고 하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So many,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it starts to run out of는 무엇이 바닥나다예요. 스팀이 바닥나기 시작하기 전에 그랬는데 여기서 스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에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몸의 에너지 이 정도로 바꿨어도 괜찮겠죠? That's why impulse buys like candy bars and magazines at the checkout aisle and the grocery store can be hard to resist. That's why 다음에는요. 결과에 해당되는 문장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That's because 이거하고 that's why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석만 보면 뭐뭐 하는 이유이다 비슷하게 들려요. 그런데 that's because 뒤에는 원인에 해당되는 문장이 오는 거고요. that's why 다음에는 결과에 해당되는 문장이 와요. 앞에서 우리가 뭐 run out of energy, run out of steam 이런 문장을 만들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시작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선택을 했다. 너무나 많은 옵션들을 sort through 살펴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that's why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impulse buys, 충동 구매는. 무엇을 충동 구매하냐면은 이 like는 동사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 같은이라는 의미의 품사는 뭐다? 전치사예요. 캔디바, 캔디, 잡지와 같은 어디에서? 그로서리 스토어, 식료품점의 체크아웃 아일, 그러니까 계산대가 있는 아일, 복도에서 캔디바나 잡지와 같은 충동 구매를 can be hard to resist, 우리가 저항하기 힘든 이유이다. 아, 그래서 계산대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사기 쉬운 캔디나 뭐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죠. In short, we've exhausted all our good decision-making skills. In short, 그러면 in short, short는 짧은, 그래서 in short, 짧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in short 다음에 뭘 쓰겠다라는 거예요. 요약해서 써야지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요약해서 써야지 하는 것이니까 이 전체 글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we've exhausted, 우리는 다 써버렸다. 무엇을 다 썼을까요? All 플러스 바로 명사를 쓰거나 all 플러스 of 플러스 더 명사를 쓰거나 자 기준은 명사 앞에 뭐가 있으면 정관사 더가 있으면 of를 쓰는 거예요. 자 명사만 있으면 of를 쓰세요. 그런데 그 명사 앞에 정관사 더가 있으면 of도 쓰세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of를 생략하고 all 더 명사로 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아, 이런 오불을 쓰란 얘기를 뭐하러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는데, 이 질문은 all is modern이라는, 그러니까 문법 용어를 한정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시면은 all, most, some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명사 앞에 들어가면서 수나 양을 나타내는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요. 자, 그만 뭐가 있었어요? all, most, 뭐 some, 뭐 no도 여기에 들어가고 any 이런 단어들은 most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most books, 모든 책들, 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들, 그런데 most books 앞에 더가 들어가요. 더 books 이렇게 되면은 most of the books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all은 뭐할수 있다? 이 of를 생략해도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뭐 있었냐면은 명사 앞에 정관사 더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관사 더 대신에 뭐가 들어가도 똑같아요? 소유격이 들어가도 돼요. All our good decision making skill. 우리의 모든 좋은 결정을 하는 기술을 우리는 exhausted, 다 써버렸다.